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4% 올랐고요. 이번 인상에 따라서 서울 지역의 과세 대상인 9억 원 이상의 아파트 수도 50%나 증가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같이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여러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돼서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날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특히나 더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과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부동산계 슈퍼맨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방송 중에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5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829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고민까지 괜찮으니까요.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너무 많은 분들이 방송 중에 연락 주셔서 방송 중에 연결이 안 되시더라도 끝나고 방송 끝나고 전화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시간 더욱더 재밌게 즐기는 장안의 화제, 바로 부동산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날 때 저희가 5분 답을 보내주신 분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방송 챙겨보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퀴즈 바로 공개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조세는 무엇일까요? 1번 취득세, 2번 양도소득세, 3번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지금 013-3366-8290번 문자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답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문자 사이트 통해서 실시간으로 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다 체크해서 살펴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물론 오늘도 5분 문화상품권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도 해보시고 특별한 선물의 주인공도 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부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 하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이 도착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열어볼게요. 뒷번호 7102님이 저희에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송파구 한 학교의 행정직원, 아내는 건국대학교 교직원인 5년차 부부입니다. 현재 문정동에서 4억 5천 보증금으로 전세 거주 중인데 집을 너무 사고 싶습니다. 제가 순환 근무직이라 송파구 안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어서 선뜻 지역을 못 고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해서 마음은 급해지는데 저희 어디로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5년차 부부의 고민이 도착했습니다. 내 집 마련 정말 많은 분들의 꿈이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의 코멘트를 일단 잠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이 바로 내 집 마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5년차 부부 같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셔야 하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이 또 녹록지 않죠. 또 그리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깊어지는데 오늘 솔루션을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솔루션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 두 명의 전문가가 솔루션 제시해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김원준 전문은 한 단계 아파트를 매수하자며 광진구 자양동 H아파트를, 김보라 실장은 전월세 거주 후 투자를 하는 게 어떻냐며 손초구 박포동 B아파트를 제시하셨습니다. 김원준 전문은 광진구 자양동 H아파트가 서울 주요 지역은 다 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한강공원과 건대, 청담동 상권이 인접하고 실거주와 투자 모두 가능한 아파트라고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김보라 실장은 서초구 반포동 B아파트를 제시하셨는데요. 트리플 역세권,
고속터미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상권과 생활 인프라가 발달돼 있으며 전월세를 변장하고 차액은 갭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할 것 같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아, 두 개 다 정말 너무 좋은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시청자님이 조금 더 고민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걱정하지 마시죠. 대표님이 있으니까요. 대표님, 먼저 김원준 전무의 픽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김원준 전무가 추천한 것, 물론 그렇습니다. 이 지원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유명한 지역이죠. 이 세대 수는 355세대, 1993년. 자, 이렇게 단순히 이런 것들만 보면은 과연 이게 뭐지 할 텐데요. 조금 더 높아서 교통 여건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어디냐? 바로 한강변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에 다니시는 분, 또 송파, 바로 이 지역에 이제 직장을 두고 계시는 지역인데 전철 2호선을 타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원활하고 또 7호선을 해서 바로 환승을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 부분 있죠. 한강변이라는 그런 가치와 더불어 1993년에 입주하다 보니까 26년 차입니다. 자, 26년 차라는 말은 재건축도 임박해 있죠. 거기에 따른 메리트가 있고 전철역에 가깝기 때문에 탁월한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 무엇보다도 이 상권적인 부분과 더불어 이 그 가치, 즉 교육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바로 건물이 있는데 상권 잘 발달돼 있죠. 건대 입구 주변 지역에는 여기 먹자 상권들이 잘 구성이 돼 있고 롯데백화점, 백화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권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 이제 저희가 비하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 부분 거주하는 이 이제 상권들. 그야말로 외국 음식, 뭐 저 중국 음식이라든가 동남아 음식을 먹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가시면 또 새로운 먹거리들을 찾을 수 있고요. 학군, 그렇습니다. 초중 고등학교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군 또한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원활하고 또 앞으로도 장래 중장기적으로 거주를 하셔도 무난하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개별 입지 그 과연 어떤가? 입지를 보면 한강변입니다. 한강변에 이 옆에가 어디냐? 바로 성수 1, 2, 3, 4 구역. 유명한 지역이죠. 바로 9000년 세대가 이제 그야말로 스카이라인으로 바꾸게 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를 모두 통틀어서 우리 김원준 전무께서 투자 중심으로 해서 엮어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4, 5천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5년 차 이 가격대를 보면은 이미 상당 부분 올라 있습니다. 즉 약 60% 5년 전에 비해서 상승을 했다. 그러면 조금 쉬어가 해야 되는 시점이죠. 조금 쉬어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 즉 현재는 8억대 중반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되 서두르지는 마시라라고 정의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이곳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이 포인트가 길을 건너면은 바로 강남이 있는 곳이잖아요. 강남권과 생활을 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역시 포인트를 짚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강남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수 1, 2, 3, 4 구역 자체가 바로 그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길 건너 있는 뭐 청남동이나 또 국제 없는 복합지구 생기는 뭐 삼성동, 역삼동 이쪽과도 생활 인프라를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김원준 전무가 실거주와 투자 모두 가능한 곳이라고 이곳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재건축 메리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채점 완료했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김보라 실장의 선택도 볼 텐데요. 김원준 전무와 반대되는 선택을 주셨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인데 매수가 아니라 전월세 투자를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원준 전무와 반대되는 선택이라서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차이점을 좀 위주로 저희에게 짚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저는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정말 대단하다고 하고 또 그야말로 하나하나 보는 것들이 날카롭기 그지없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오래됐습니다. 언제? 1987년. 이미 정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30년을 훌쩍 넘어서는 이런 것
적극적이죠. 그러면서 이미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임차, 임대료가 뭐다? 저렴한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 그 가치에 비해서 무엇보다도 가치가 바로 임대료가 저렴한 그런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보고 우리가 단순히 집은 물론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투자를 겸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간다고 볼 때 바로 여기도 하나의 메리트, 즉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이것 또한 아주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통을 보겠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바로 고속터미널역. 주변 지역 전철 3호선, 7호선, 9호선 그야말로 트리플 역세권인과 동시에 사통팔달의 교통 거기다 고속버스가 어디입니까? 전국으로 어디든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 때문에 이런 교통만큼은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할 만큼 뭐 뛰어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만 그러냐? 아닙니다. 이런 주변의 상권 한번 살펴보시면은 고속터미널에 또 강남터미널에 뭐죠? 강남 그 지하상가 또 고속버스 터미널에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여러 이런 그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전부 갖춰져 있으면서도 바로 뭐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상권에 대한 가치가 뛰어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또한 쾌적하죠. 바로 센트럴 레미안 퍼스티지 이 아파트가 강남 반포의 가격대를 주도하고 있죠. 바로 퍼스티지와 이 GS자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GS자이가 견인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 환경 또한 아주 뛰어나다. 자, 그렇다면 교육 여건은 어떨까요? 교육 여건 또한 매우 뛰어난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서도 현재의 주거 편의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단순히 오래됐다라고 해서 노후됐는데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된 것 중에서도 어떤 것은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실제로 주거 편의성이 굉장히 뛰어난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실제적인 가치를 볼 때 한번 자 제가 조금 아까 짚지 않았던 것이 교육여건입니다. 자 여기서 교육여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반포고등학교다, 세화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정말 뛰어난 명문 학교들, 초중고들이 전부 밀집해 있고 주변에는 뛰어난 뭐 검찰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또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슈에 따른 주요 공공기관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제가 이제 좀 이따 짚어보면은 그러면 단순히 이걸 사람만이자 아니죠. 3은 너무 비쌉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신혼부부 5년 차에서는 무리죠. 자, 이걸 사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전세 내지는 월세를 들어가십니다. 전세에 월세 같은 경우 뭐 두 분이서 맞벌이를 하시니까 약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부담하시면은 보증금 1억 정도 내지 5천만 원 넣으시면 되거든요. 나머지 뭐 4억 정도의 현금을 쥐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4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유망 지역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는 제가 이게 김보라 대리가 이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나 저 날카롭게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할까 싶을 만큼 그런데 투자와 그다음에 주거를 이것은 분리를 하자는 거예요. 분리를 해가지고 투자는 좋은 곳에 주거는 편의성이 뛰어난 곳에 저렴하게 바로 이것이 투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치들을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시면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개별 방송국으로 상담 전화 요청을 하시면 제가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실장은 서초구 반포동을 투자와 주거를 분리하는 방법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전문가의 솔루션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 부자 아빠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김원준 전무의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김보라 실장의 서초구 반포동. 과연 부자 아빠의 선택은 어떤 걸까요? 대표님 바로 선택해 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투자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데 당연히 투자의 방법들을 찾아서 더 나은 미래의 성공 거기 재테크를 하셔야죠. 그래서 김보라 대리의 지역으로 저는 선택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표님이 살짝 힌트를 주셨던 것 같아요. 김보라 실장의 전월세 따로 투자와 거주를 따로 하는 방법이 좀 혁신적인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선택은 김보라 실장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였습니다. 시청자분께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대표님 퀴즈가 약간 어렵다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습니다. 힌트 살짝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합니다. 집 팔 때 내는 세금이 양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양도를 했으니까. 자, 집을 살 때는 뭐 취득하지 않아요? 자, 내는 거예요. 집 살 때, 팔 때 빼고 보유할 때 세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합산해서 낸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한 채일 때는 9억, 두 채 이상일 때 6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요즘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딱 나오죠. 네, 오늘도 역시 시원하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취득과 양도가 아닌 다른 것이다라고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창구 계속 열려 있거든요. 013-3366-8290번 정답 적어서 저희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비교 분석 하우스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